용아 반갑습니다.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영상 찍기가 좀 많이 힘이 든데 그래도 제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 기체가 있죠. 초합금은 DX 볼테스5와 도저플러스의 바이캄프입니다. 자 그럼 상자 없이 빠르게 갈게요. 바이캄프가 라이트 헤비급이라면 볼테스는 헤비급이에요. 일단 바이캄프 같은 경우는 루즈가 굉장히 단조로워요. 그냥 롬, 캔유, 바이캄프, 칼, 방패, 칼집을 손 한 쌍 이러고 끝이에요. 근데 볼테스는 루즈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체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. 자 그럼 일단 바이캄프부터. 근데 얘네 포즈 플러스 애들은 스커트를 하나하나 다 만져줘야 돼요. 예, 약간 이 정도. 예, 합체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봐요. 왜냐면 얘네 합체가 되게 특이하잖아요. 접지력도 이 정도면 되고 무엇보다 팔이 돌아가요. 여기가 돌아가는데 요거는 되게 잘해준 것 같아. 왜냐면 이쪽 손을 잡아서 돌리잖아요. 그러면 손가락에 대참사가 일어나요. 이 전지가동손은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로봇들 중에서 쓰레기에 속해요. 그리고 상하 좌우 일단 허리 움직임은 여기까지 이 정도. 이거 느낌이 되게 좋아요, 허리 만질 때. 근데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거 뭐가지? 여기 분명히 한번 이슈 날 겁니다. 그리고 팔을 올릴 때 팔 이렇게 움직일 때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. 자 그러면 이제 나름 멋지게 포징을 잡아볼게요. 아니야 너무 잡는다고 잡았는데 제가 포징 고자인 것도 있고 얘가 포플치고는 좀 그래. 자 그럼 우리 테스 형 볼테스의 기믹도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얘는 누르면 이쪽은 거의 효과음을 담당하고 있고 이쪽은 대본을 담당하고 있죠. 그리고 합체할 때 딱 꽂잖아요. 아재들에게 뽕을 심어주기에 좋은 기믹들이 많아요. 자 그러면 가동률 한번 볼게요. 팔은 편하게 움직인다. 제게 여기가 낙지인데 다른 분들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. 이게 뽑기운이 좀 있나봐. 근데 뭐 심할 정도의 낙지는 아니라서 그냥저냥 감수하면서 살 수 있어요. 일단 목은 여기까지만 돌아갑니다.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 뒤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합체 때문인지 어쩔 수가 없어. 그리고 팔은 뭐 360도 돌아갑니다. 이거 하나만큼은 바이캄프보다 나은 것 같아. 참 비교하는 게 웃기긴 한데 얘도 전지가동선이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바이캄프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입니다. 예 그러면 다리 기믹 한번 볼게요. 예 뭐 여기까지는 움직여줘요. 그리고 이게 내게 폭균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자꾸 너덜거려. 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. 다시 붙이면 붙긴 붙거든요. 근데 또 방심하면 너덜거리더라고. 그리고 허벅지는 딱 여기까지. 자 그럼 얘도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. 아이고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. 생각보다는 잘 잡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바이캄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동률이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고 볼테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조금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볼테스는 5,000엔대로 살 수가 있대요. 근데 바이캄프는 6,000엔대로 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나라랑 좀 바뀌었죠. 아무래도 바이캄프가 홍콩 브랜드라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저도 솔직히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. 바이캄프 같은 경우는 약간 실망이고 볼테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. 대신에 얘네 허리가 통짜예요. 통짜. 예 물론 허리가 확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야. 근데 이거는 또 바이캄프의 합체 성격상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. 왜냐면 그 안에 로봇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움직임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제 아무리 포즈 플러스라 그래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이번에 나온 로봇 중에서는 투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 맞다 헤비메탈 마징가 Z가 나왔지. 얘네까지 아마 3대장이라고 불리면 맞을 것 같아요. 예 오늘은 초합금은 DX 볼테스5와 포즈플러스의 바이캄프를 비교해봤는데요. 솔직히 말해가 둘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쪽에 손이 더 많이 가요. 저는 바이캄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기대한 만큼 좋지는 않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손이 덜 가. 그리고 볼테스5의 경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게 나왔어요. 일단 얘는 찌찌만 만져도
재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손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. 물론 크게 차이는 없어요. 네, 스코어를 먹이자면 볼테스 5.5, 바이캄프 4.5. 볼테스의 근소한 승입니다. 야 삐지지 말고. 얘 아마 데리고 온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후드로 패고 그래가지고 저 좀 많이 싫어할지도 몰라요. 그리고 의외로 테스 형이 나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. 자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.